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아, 힘든 장이 오늘 일단 끝났어요. 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4.44% 하락. 와, 개별 주식도 이렇게 빠지면 힘들 텐데 주가 지수가 이만큼 빠졌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37% 하락. 자, 닥터K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코스닥 잡주 던져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끝까지 들고 있었다면 완전 폭락 다 두들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외국인이 4,898억 규모로 거래소에서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조금 잡아줬는데요. 그래도 하락폭 큽니다. 그죠? 자, 이것은 반대매매 넣는 이런 물량들 아마 살짝 밑에서 받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선물이 외국인이 플러스 12,658개야. 푸드 옵션이 790억 개인이 샀어요. 자, 이것이 지금 수익을 내고 이렇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푸드 옵션 대박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푸드 옵션이, 자, 푸드 옵션 282 21,350% 났으니까 213배가 난 겁니다. 213배. 자, 여기가 0.0이었거든요. 그런데 4.57로 고점을 찍고 뭐 4.29로 끝났으니까 200배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200배가.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던 지수가 체결이 되면서 그렇거든요. 코스피 200이 280이 올 가능성이 없었어요. 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200. 이게 잠깐만요. 아, 차트라서 그렇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200이죠. 자, 이게 여기만 해도 290이었지 않습니까? 280 10포인트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저점 권에는 287이니까 7포인트가 더 빠져야 체결이 되는데 하루 남았단 말이죠. 하루 남았는데 하루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거의, 그죠? 여기 290일 때는 내일 빠져도 10포인트가 빠져야 되는데 하루에 10포인트 빠지니까 거의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210배가 이상 풋이 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닥터K는 콜옵션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폭락 나오고 난 다음에 풋이 대박이 났으면 그 다음 월물에는 풋옵션이 좀 죽는 게 비교적 이때까지 많이 경험했던 상황이거든요. 왜? 밑으로 끝도 없이 내려갈 수만 없는 거예요. 한번 반등 넣고 다시 죽어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출렁출렁 할 때 콜옵션 사서 한번 대박을 한번 노려볼까 싶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지켜보기라고요. 어쨌든 풋옵션이 대박이 났다. 자,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며칠이냐, 여기는 별로 가격대가 그렇더라고요. 10월 2일 날 기준으로 하면 계속 저점일 겁니다. 10월 2일이죠. 자, 0.01, 여기도 0.02. 그러니까 별 상관없어요. 그죠? 그때 들고 있었어 봐야 별 영향가 없었는데 어쨌든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만, 와, 마이너스 6.31% 하락. 상해종합 5.56% 하락. 니케이 한번 볼게요. 니케이 3.89% 하락. 항생 3.85% 하락. 야, 낙폭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우존스하고 이거 뭐, 이게 뭐 도대체 한 나라의 지수입니까? 그죠? 오늘 추가 하락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56% 하락. 그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32% 하락. 지금 아래 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벌은 피뢰침에 가까운 이런 것을 두드려 맞고 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닥터케 분명히 미국장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여기를 20, 60일을 힘없이 스트레이트로 깨는 모습 보고 별로 안 좋다 이야기하고 추가 낙폭,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환율인데요. 환율도 지금, 고점대 우리,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진정되지 않으면 낙폭 10살이 이제 줄이기 힘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오기 누님은 또 예쁜 목소리 제가 좀 들었고요. 저하고 목소리 피리 비슷해요. 허스키 하면서 아우. 아유, 웃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찡그리고 있다고 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 추스리고 다들 추실 건 빨리 추스리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뭐 다른 종목들 별로 체크할 것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요. 다 박살났으니까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 비교적 양호하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나중에 시장 돌아서면 접근하겠다. 와, GS건설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GS건설 위로 올라와. 제일 위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최고 잘 버티고 있는 놈 위주로 갈 겁니다. 여기에도 밑으로 쳐져도 한 번 더 괜찮으니까 올라와. U플러스도 여기 쳐지면 괜찮으니까 냅두고, 마찬가지로 냅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버티고 있죠? 여기 올라와. 셀트리온, 야, 이거는 좀 훼손됐어요. 빠르게 반등 시도 못 넣으면 힘들어요. 5.24%입니다. 야, SK 이노베이션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거 다 토해냈어요. 야, S오일이 강하네. S오일 올라와. 여기 상단 위주로 있는 걸로 접근할 겁니다. 현대중공업 추가로 빠지지만은 괜찮아요. 냅두고. 현대미포 이거 별로예요. 일단 따로 별로가 아니라 지저분해요. 현대중공업이 훨씬 나아요. 대우조선해양 밑으로 확 쳐지면 이거 관심 있어요. 이것도 올라와 일단. 기아차 반등 중에 이거 관심 있어요.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쭉 들어오고 있죠. 자, NC소프트 괜찮아요. SK머티리얼 괜찮아요. 괜찮아요. 현대건설 작살났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야 진짜 미쳐요. 여기서 손절 못했답니다. 가격이 안 던졌답니다. 던지려 했는데 야 이거 뭐 열말 두드 맞은 겁니까 지금. 삼성전자 여기 저점을 막 힘없이 깼어요 지금. 자, 반등 세게 못 넣으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현대차 밑으로 쳐졌으니까 관심 이제 많이 줄일 겁니다. 여기 내려와요. 일로 일로. 포스코 캠텍 한 번 더 쳐져주면 관심 있어요. 올라와 일로. 에코프로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리노공업. 이야 이거 강하네. 이거 왜 이렇죠? 뭐 때문에 강하죠? 자, 올라와 일로. 제일기획 괜찮아요. 삼성 SDI, 아, 요거만 강하게 돌파해내면, 전기전자에서는 이거 괜찮긴 괜찮아요. 야, GS 홈쇼핑이 뭡니까, 이거? 이 공이 뭐죠? 공매도 과열. 올라가는데 공매도가 1이라고요? 야, 희한하네. 자, 빠지면 빠지놀라고 그러나? 에이, 참. 야. KT.
다시 뺍니다. 두산 인프라 막 갔어요. 종목 삭제. 신세계. 야, 이것도 별로고. 호텔신라 이것도 맛이 갔고. 하나투어 맛이 갔고. 모드투어 맛이 갔고. 파라다이스 맛이 갔고. 다 맛이 갔어. 여행 관련주. 이거 관련주 아니, 관심주 아니라고 해놨어요. 이걸 어떻게 딴 데로 옮겨버려야 되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를 일로 옮기고 바꿀까? 일단 나중에 하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종목이 뭐 멀쩡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조금 멀쩡하고요. 나머지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바이오즈 연결해 가겠습니다. 뭐 끊어가지고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이 그나마 강하다 했으니까 아직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또 출렁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리면 이제 상당히 하락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 있다. 어떤 모양이다? 셀트리온 헬스처럼 이렇게 가다가 밀려버리면, 이것보다 강하게 셀트리온 올라갔다가 눌림목 줬는데 가다가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처지죠. 자, 분명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던지면 안 된다 그랬고 추가를 더 처진다 그랬어요. 더 처졌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처지죠. 세 개 중에 셀트리온이 가장 강하다 했고 아직까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를 안 깼어야 돼. 깨지니까 밑으로 축 처집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냥 빠져버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직까지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운드 넣으면 이게 갈 가능성 최고 높아요. 아직까지 외국인하고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넣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리겠다. 한미약품 완전 추세 다 꺾였고, HLB 스트레이트로 빠지고요. 신라젠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네이처셀 잡주니까 이야기 안합니다. 바이로메드 스트레이트로 밀려요. 추세 다 흐트러졌어요. 메디퍼스트 다 밀려요. 제넥신 밀려요. 메디톡스 박살이 났어요. 자, 바이오즈 닥터케이가 분명히 코스닥 바이오즈 낙폭 있을 거니까 정리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견들 잘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3-4일 전에 저희들은 낙폭이 있는 날에도 GS건설 현대건설 등등등 플러스권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핵폭탄을 안 맞고 잘 빠져나왔는데 현금 100%로 자 현금 100%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수용했다면 이 낙폭 심한 거를 안 두들맞았을 텐데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초보 탈출 팁 8. 지수의 상승 하락의 목표치도 구할 수 있다. 하락 목표치. 잠깐만요. 예전에 하락 목표치 이야기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2000 초반도 나왔습니다. 2000 초반이 나왔다고요. 예전 방송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낙폭을 여기서 하면 2040인가 나오고요. 여기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여기 예전엔 여기였죠. 할 때 계산할 때 여기였는데 자 이젠 여기까지 반등했으니까 여기서 반등 밀리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고 이건 좀 유동적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산해도 되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죠. 일단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510 정도 되네요. 2514 좋습니다. 그죠? 2514에서 빼기 여기가 2215 대략 300포인트입니다. 300포인트 진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300포인트 뺀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면 300포인트 빼면 2057 넘니다. 2057 그죠? 어떻게? 이렇게 목표치하면 2057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완성되고 반등이 제법 강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밴드만큼 목표치 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폭 한 300포인트 있고 여기서 반등 나와가지고 대밀리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2057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 목표치가. 근데 거기까지 다이렉트로 다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지 장권이 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지지권이었는데 다이렉트로 깨버렸으니까 여기 인근이니까 지금 좀 수독을 했는데 2100 인근을 깨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선을 한번 꺼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 꺼낼 수 있잖아요. 나란한 각도로 여기서 또 꺼낼 수 있어요. 이야, 거의 비슷하죠? 자, 일부러 비슷하게 껐다, 안 껐다. 그냥 이렇게 나란한 각도도 아니다.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끈거 맞거든요. 거의. 오버슈팅입니다. 아, 언더슈팅이에요. 자, 언더슈팅이란 것은 이러한 추세대를 움직이다가 그 추세대보다 갑자기 급락해가 삐져나오는 거, 밑으로. 언더슈팅. 그리고 여기 인근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이게 왜 숫자가 안 나와? 2110 정도 라인이 지지권입니다. 여기 전고점 라인. 그러면 내일이라도 여기 인근에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다. 그럼 단기 반등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대응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반등 넣을 때잘 들어가면 제법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밑으로 쳐질 때, 하고 들고 있으면, 더 처집니다. 근데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바운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 제가 의견 제시하는 걸 따라주셔야 돼요. 저 책임 못 져요. 진짜입니다. 이번엔 잘못하면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좀 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할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만큼 폭만큼 빠지면 거의 목표치 온것 같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2483. 2477이네요. 2477 빼기. 자,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반등했을 때 여기가 얼마입니까? 아까 2215였습니다. 2215면 빼면 자, 262포인트입니다. 자, 반등을 여기서 여기 반등했죠. 여기서 2355에서 262포인트 빼면 됩니다.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요. 3 1 올라가고 3 9 93포인트 200 아, 2093이네요. 맞죠? 2352. 맞네요. 2093까지. 2093. 2093. 옆에 지금 경희는 다른 놈한테 붙어가지고, 에? 얼마까지 가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미움을 받죠, 여러분들. 저는 양다리 걸 친구 싫어하거든요. 옆에 한명더 있어요. 홍콩 항생하는 애 하나 있어요, 옆에.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고 목표치로 빠지면 2000, 아까 말씀드렸던 2093까지도 목표치는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여기로 푹 빠져가지고 아래꼬리 딱 단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 좀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해되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조금만 크게 해달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크지? 세율이가 해달라면 난 뭐든지 다 해주지.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예야. 세율이가 크게 해달라면 당연히 해줘야지. 예. 왜냐면 배로박에 갖다 붙일 거니까. 아이고, 이런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중충하게 있는다고 시장 안 바뀌어요. 이거 좀 새롭게 해줄게. 여우 깨끗하게 배로박에 붙일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겠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좁은 폭으로, 비슷한 폭으로. 닥터 K가 이렇게 세심한 남자입니다. 뮤지션 닥터 K, 세심한 남자, 사랑이 넘치는 남자. 여기서 여기 가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진다 했죠 아까. 자, 이렇게 큰 여기 위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고,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한 단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하면 여기 정도, 여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맞고. 왜? 마지막 하락하던 이 밴드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렸고 반등하고 난 다음에 밀리면 여기까지 2093 정도가 일단은 하락의 목표치로 보입니다. 이거 왜 숫자가 안 나와? 숫자 나와. 그리고 이거 크게 하겠습니다. 숫자 안 나오면 답답해요. 그죠? 이렇게 해줘야 세유리가 더 잘 할 수 있지. 요거 삐리하네. 요로 땡겨. 이렇게 하면 글자도 잘 보이지? 세율? 글자 잘 보이지? 아이고. 벼룩파. 아, 수경님도 오래간만이네요. 채팅방 초대하면 열심히 공부하실래요? 그러면 밑에다가 네, 열심히 할게요 하고 메일 남겨보세요.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 완벽하게 이 폭락장 다 피했어요. 자, 닥터 K 탭이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경희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탭이 없어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농담을 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생은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는 피해가 없어요. 전부 다 현금 다 들고 있습니다. 이 낙폭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어요. 여기에서도 수익 내고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차 약간 손실 보면서 수익 내고 여기를 전부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최고 추세 좋은 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손실 없이 그냥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율 카피했냐? 카피했겠지 뭐 벌써. 양이는 어저께 이야기 안 하면 그거 비타민 그냥 넘어가는 거냐? 원래였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참 문제가 있다. 와, 이런 개 잡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와, 보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2008년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해도 너무해요. 그죠? 근데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사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자,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약간 반등 나올라 한다고 달라들으라 했다, 달라들지 말라 했다. 자, 달라들지 말라 했다 7번. 아니야, 한번 해볼만 하다 했다 8번. 아침에 슬쩍 반등하려 한다고 달라들으네. 제법 있을 거거든요. 왜? 야, 낙폭이 이렇게 심한데 반등 한번 나오겠지. 노, 밑으로 까지는 거 보세요. 거의 시초가가 몇 프로였냐 하면 시초가 거의 고가가 마이너스 1.88입니다.
그 이후로 거의 한2.7% 이상 더 빠졌어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안 팔리냐? 아작났다고 2.7%. 뭐 고스닥 말할 것도 없고요. 고스닥 물탄 애들 없을 것 같아요. 아작난 겁니다. 그냥 끝장났어요. 그냥 오늘 코스닥 개인이 마이너스 2,700억이죠. 이거 반대매매일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분명히 그 시나리오도 말씀드렸어요. 이날 양봉 치고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야, 여기 꼬셔놓는 거다. 그런 생각도 드네. 밑으로 작살내죠? 다 틀린 거예요. 거의. 이날 마지막 물타기 했던 애들, 코스닥 개잡주 내지는 바이오주에 물렸던 애들, 신용 물량 들어가가지고 개작살나가지고 여기 전부 다 빠진 거예요. 옆에서 경이가 지금 핫도그 주네. 핫도그 경이 인사 한번 해라. 빨리 와라. 사람들 많다. 빨리. 경이 목소리 섹시합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라고 끝나면 되냐? 자, 감기 걸려가지고요. 지금 뭐 그런데요. 뭐전좀 섹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 한숨만 나오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안 편해요. 불편합니다. 고통받을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요. 그죠? 그런 동변 아니죠? 동병이죠. 변하니 웃긴다. 동병 상련. 아, 발음 어려워요. 그래서 동변 이런 같은 변.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 하는 것도 너무 처져 있다고, 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으니까요. 몇몇 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도 이제, 우리 세유리가 그럽니다. 주식 3개월 만에, 야, 이런 폭락장 처음이다. 당연하지. 3개월 만에, 진짜 어마어마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까지면서, 야.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겁을 가지고, 야, 이렇게 무서운 데구나.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안 까불게 되고, 무서움을 알고 공부 더 하게 되고,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겁 없이 17년에 달라들었던 사람이 아작나는 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겁 없이.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분명히. 어느 날, 하락장을 돌아서면 봐주는 거 없고 얄짤 없고 그냥 아작난다고. 이럴 때 쭉쭉쭉 올라간다고 안 팔고 했죠. 안 팔면 아작난다 그랬어요. 아작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작나라고 빌은 게 아니라 그런 장이 왔다고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과 제대로 공부되고 제대로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 장이 왔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살아남아요. 아시겠죠? 공부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공부하겠다, 1번. 아니야, 귀찮아, 안 하겠어, 2번. 안 하면 작살나요. 알아서 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누구한테 원망할 거안 되겠지만, 후회하지 말고요. 저 솔직히 며칠 전에 눈물 흘렸거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마이너스 400 가다가 마이너스 11만 원으로 줄였는데, 결국 마지막, 그래서 아작나가지고 끝났어요, 그냥. 눈물 나옵니다, 진짜로. 억울해서. 제가 잘못된 거 맞지만, 자, 그렇게 경험 많은 저도 제가 잘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십몇 년씩 돼도 조금 잘못하면 박살 나는데, 물론 선물이지만은요, 경험 없고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그냥 잠시 보관이고 그냥 결국은 갖다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쉬어가야 된다. 확실하게 쉬어가야 된다. 전체 전광판 한번 보죠. 뭐 빨간 게 없네요. 빨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딱 있네. 0.37%. 이거 딱 하나 있네. 이거 딱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연락이 빠졌다가 땡겼네. 이야. 이거 말고 그 많은 종목 중 이것도 하나 있네. 레드캡토 이거 하나 딱두개 있고. 이게 몇 종목이겠습니까? 여기 GS 홈쇼핑 3개 딱 보이네요. 여기 현재 보이는 것 중에. 와, 이게 하나에 지금 100개인가 그렇잖아요. 100개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여튼 몇백 종목 중에 오른 게 지금 제 눈에 3개밖에 안 보여요. 빠진 건 7%, 거의 막 6%가 거의 기본이네요. 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시장 판단부터 먼저 잘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마지막 화면으로 놓고 제가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이 화면을 처음 화면으로 두겠습니다. 프린트 캡처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제 방송 오늘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아시겠죠? 공부하시고 마음 좀 추스리시고 손실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뭐가 잘못인가 곰곰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어디 갔음? 왼쪽 갔음 왼쪽 갔으면 손 딱 얹고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얹고 가만히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닥터K가 공부 좀 하려 했는데 내가 댓글도 하나 안 달았지. 공부 하나도 안 했지.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잘 반성해 보시고 공부 안 하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한번 곰곰이 반성해 보시고요. 될 것 같다고 생각 드시면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돈 그대로 주면 됩니다. 저기 있는 외국인 애들 있죠? 기관 애들 있죠? 돈 많은 애들한테 더 갖다 쓰라고 내 돈 딱 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잘 버텨내면서 형님들한테 한 숟가락이라도 좀 퍼먹어야 되겠다. 기다리세요. 고슬고슬 새밥 지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신밥 엎을 때 들어가 빰땡이 맞지 말고요. 뭐로? 주걱으로 빰땡이 맞으면 진짜 아파요. 쫙! 하면서 진짜 아파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주걱 비슷한 자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소리 들리십니까? 빰땡이 맞으면 아프다고요. 고슬고슬 우리 정이란 게 있는데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좋은 날 가가지고 좀 주세요 이러면 아 그래 이러는데 장사 안 되고 연락에 밥솥 없고 있는데 가면 빰땡이 맞아요 정말. 아시겠죠? 자 공부 좀 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자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방송 안내 잘 보시고요. 닥터K 무료 방송 치고 닥터K 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장 100% 퍼펙트하게 다 피해나가고 반등장에서는 10% 20%짜리 수익 많이 났습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앞에 돌려보시면 손실 난 것도 있습니다. 수익 난 게 훨씬 많아요. 손실 난 폭보다 수익 난 폭이 훨씬 큽니다. 포트폴리오 부럽습니다. 구독하시고 모든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가 계획에서 안 가는 거 빼고는 알림 다 가니까요. 실시간 방송 청취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주식으로 고민하시는 분이나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공부할 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 주식 기초 강의 있으니까요. SNS로 닥터K 추천하십시오. 욕들 일 없을 겁니다. 고맙다 소리 들었으면 들었지. 그리고 좋아요 좋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시겠죠? 사랑은 표하는 거라 했습니다.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하고요. 요새 광고 5천원에서 좀 줄었습니다. 4천원 얼마밖에 안 돼요. 하루에 방송 몇 시간 하는데 광고 스킵하면 저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스킵 하지 마시고 광고 나올 때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그리고 요약 정리부터 보시고 주식 기초 강의 병행해서 보시면 반드시 많은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9시 방송 당분간 쉰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게 되면 실시간 알림으로 날아갈 테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